자, 김지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트, 쓰기 티, 오, 티치, 여기까지 소리 트, TH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됐어. 혀를 살짝 물라 했어 느 스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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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T-I-T. 소리부터 Dead. did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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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트라이시? 뭐라고? 아니 머리 말릴 때 집에서 쓰는 그 기계 이름 뭐야? 바람, 따뜻한 바람. 트라이어 어? 트라이어 그래서 이 영어 단어가 뭐든 거야? 드라이 dry. 드라이 쓰기. 티 어? 에이? 효과의 소리. 드 Right. Right. 몇 가지 소리? I. 몇 가지 소리? I eat all. 뭐? I eat them all. 중에서. I. 그래서 이 소리. Right. Right. Try. Dry. Lie. 티. 소리부터 손에 바르는 크림이 무슨 크림이야? 어? 핸드 크림. 그러면 손이 뭐겠어? 핸드. 핸드 핸드. 쓰기 TANT. 댄드냐? 댄드 손이 어? 댄드야? H A N D 어, 손이 댄드냐고, 핸드지. 네 어, 파니스 생각 안 하면서 너 하냐? Hand 알파벳 모르냐, 아직? 어? Hand 와 뭐지? Was wash. Wash. 쓰기 Why? 또 와이란다 그래 그냥 와이 W. 됐다 와이 AN 뭐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를 내겠냐 와? 어? 얘가 와 소리를 냈어 그럼 남아있는 소리가 뭐야 어? S. 왓스야 왓스 쓸다가 왓스야 왓쉬야 혹시 쉬 소리 내는 글자 안 배웠니? 응? 쉬 소리 SH. 내는 글자가 뭐냐고 SH. 네가 그 전에 배웠던 게 지금 하는 거랑 다 관계가 있다고 Wash. Wash. wash 쉬 소리 나겠네 wash Watch. 투스. 그건 치아 하나 있을 때고요. 둘 이상 있을 때.
teeth잖아. teeth. tooth. 하나 있을 땐 tooth. 둘 이상 있을 땐 teeth. teeth. 어떻게 씁니까? t. e. e. teeth. 목과 소리. t. 얘가 내는 소리. 혀를 살짝 물고 그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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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 hands. hands. 쓰기. H A N T S hands. 책이 영어로 북입니다. 셀 수 있고요. 책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럽니까? books. 손도 똑같이 셀 수 있으니까 S 붙이고요. 소리는 뭐다?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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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소리부터.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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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H. A. I. R. 효과의 소리.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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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 쓰기 why w 맨날 why 이래죠 why e will brush brush 뭐라고요?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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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b or e Or?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위?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리얼. 이게 소리가 전체 소리가 뭐였어요? 리얼. 브러쉬. 브러쉬. 방금 했잖아요. 전체 소리가 뭘까요? Brush.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요? Bra. Bra. 그럼 남아 있는 소리는 뭐예요? S.
she 소리 남았잖아요. brush에서 brush에서 bro까지 썼으면 she 소리 남았잖아요. brush. brush. 그래서 이건 뭐예요? It's your hairs. 또 이상한 소리 내고 있다. 단어 다 하고 났는데. hairs? Are your tears? 방금 전에 손이 뭔지 배웠고. Hand. 어? 손들이 hairs. 뭔지도 배웠어요. What's your hairs? hairs? hairs. 이거 스펠링 얘기해 줘 봐요. Y-out-h-a-n-d-s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요? hairs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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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s가 왜 자꾸 나오나? hairs가 머리카락이야 이게? 아니요. 무슨 hairs야? hairs는 hands hands 그래서 손 씻으라고 시키는 말은 뭐다? watch your hair watch? watch야? 입 똑바로 만만 안 해? 손 씻어라가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쓰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 W I A C다가 소리가 뭐였고 그걸 글자로 바꿔보라고요. 소리가 뭐였습니까? C다. C다가 헤어래요? 맨날 헤어래. 뭐 하면은 헤어래. 뭐 말만 하면은 다 머리카락을 왜 얘기하는데? C다 소리가 뭐였냐고요? 이게 우 소리 내고 얘가 아 소리 냈습니다. 어? 씻다가 소리가 뭐였냐고요? 위어스? 와쉬 아니야? 와쉬? 어? 씻다 소리가 뭐예요? 와쉬 아니야? 와쉬? 와쉬 아이고, 손 씻어라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소리를 내서 말합니까? Wash your hair, 아니,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ir. Your hands. Hands. Wash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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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 이제 좀 수업을 할게요. Wash의 뜻은 씻다.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예요? 그러면 어떻다? 다시 씨 또 얘기할게요. 단어의 종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 하다 씨. 하다 씨. 그 다음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떤 씨? 너 누구야? 김지원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니? 리모컨이요. 전부 다 이름 가르쳐준 거 아니야? 어? 네. 그 다음 어떤 씨? 어떤 씨?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구분하세요. 어? 와시의 와시가 뜻이 저러면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 쉬겠지. 뭐뭐 하다, 씻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 your의 뜻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할 때도 나왔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를 영어로 어떻게 썼나요? What's your name? What's What's your name? Your name이 무슨 뜻이었어요? name? 무엇이니 너의 이름? 네? 난 your name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름. What's your name? 다른 말로면 줄여서 쓰면 What's your name? 안 What's 주셨으면 What is your name? name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is your name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무엇이니? 무엇이니 너의 이름이잖아. 그럼 내가 난 your name이 뭔지 물었어. 또 what은 무슨 뜻이었어요? 로봇 쓰는 거? 누가? 아니 좀 가르쳐 주면은 선생님이 한세번네번 가르쳐 준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What? 어? 그럼 your name은 무슨 뜻이겠냐고요? What 이니 너의 이름은? Your name만 물어봤어. 너의 이름? 그래, your name이 너의 이름. 이름이야. 그럼 name은 무슨 뜻이야? 이름. 그럼 your는 무슨 뜻이겠냐? 너의. you하고 your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뭐가 다른지. you는 무슨 뜻이었어요? 설마? 뭐지? 너는 네가 너를 이런 뜻이고,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You. I 나는 love 사랑하다. You 너를. You love me. 너는 사랑한다. Me 나를. 응? Hands는 무슨 뜻이에요? 머리카락입니까? 손들 Wash your hands의 뜻은 너의 손을 씻으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어떤 문장입니다. 문장은 마침표를 찍거나 물음표를 찍거나 느낌표를 찍을 수 있으면 문장입니다. 쉼표를 찍는 건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건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명령문은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말 그대로 뭔가 명령하거나 또는 충고하거나 할때 쓰는 겁니다. 우리말은 너의 손을 씻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는 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씻으라고 했고요. Your han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고 있으라 했죠?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나요? 하다시 그거는 단어의 종류고요. 여섯 가지 질문.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언제 어디 또 누가? 누구 무엇 또 어떤 어떻게 어찌
그다음 왜 한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모든 문장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씻으라고 했을 때, 그럼 your hands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의 손을 이럽니까? 누군가가 지원이한테 씻어라만 얘기했어. 야, 좀 씻어라 그랬어. 이 말을 안 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너의 손은 언제라? 언제? 그랬더니 너의 손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너의 손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씻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씻으랍니까? 손이요. 너의 손을 씻으래요. 이렇게 시켰더니 알겠으니까 뭐라 그래요? 오케이, 마. 오케이, 맘.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됐어? 아까 단어에서. 이게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말이라니까. 내가 여기에 무슨 시가 있어야 된다 했어. 어떤 시? 아, 그래요? 하다시. 아까 전에 손 씻어라가 영어로 뭐였어요? 말해보세요, 손 씻어라. 너의 손을 씻어라. 자, 다시 가서 문장 익히고 오세요. 하나도 이제 해야 될 거는 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한 다음에 확인을 해. 어? 맞았으면 넘어가고 틀렸으면 다시 공부해. 그러고 나서 쫙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알겠습니까? 공부하는 뭐 공부 자체보다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줘야 되네요.